여정연의 2차 전지, 일렉카 배.com, 한국 출시 전기차 모두 타보기. 2차 전지가 뭐길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상장하자마자 하루 거래액이 삼성전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이들을 분리하는 분리막,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해액과 이동 과정을 도와주는 도전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원통형인 18600이나 21700으로 가공되기도 합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바닥에는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발열을 줄이기 위하여 냉각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냉각액이 자동차 바닥을 매우 차갑게 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 원통형 대신 파우치형 배터리를 탑재한다면 동일한 최적에 더 많은 전력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 애호가라면 미국산 테슬라 S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1억 3천만 원의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부담된다면 테슬라 택시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더 센서, 비전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선사하는 멋진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명차들도 앞다투어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벤츠 에코의 본데아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 벤츠로 후진하는 벤츠를 맹추격하는 영상입니다. 영화 터넷을 흉내내서 촬영한 것입니다. BMW 더 E지번은 가격이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변형된 키드니 그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BMW E지번은 넓은 OLED 디스플레이와 독특한 형태의 실내 등이 매우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아우디 Q4 e-tron 4는 6천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완충 시 368km를 주행 가능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내부는 BMW E7에 비하여 상당히 조촐합니다. 다만 바닥 부분에 승하차 보도 등은 매우 멋진 편입니다. 그리고 수입차의 조잡한 품질에 실망하신 분들께는 5천만 원 상당의 현대 아이오닉 6를 추천드립니다. 국회에서 정말 힘들게 법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후사경 없이 카메라만 있는 모델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6가 좁다고요 느껴지실 분에게는 5천만 원 정도의 코나 일렉트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나도 좁다고 느낄 분께는 상용차가 이름을 바꾼 KG 모빌리트의 토레스 EVX를 추천드립니다. 5천만 원에 같은 값인데 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께는 마스다 QQ를 추천드립니다. 1천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승차감은 봉고3 트럭이 더 좋은 것 같고 완충 시에는 100km 정도를 주행 가능합니다. 캠시스의 세보는 1500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요. 덩치가 큰 저에게는 1인용인지 2인용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완충 시에는 대략 75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오토바이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 시에는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도 부담되는 분들께는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기차 사시는 분들 중에는 충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원하는 곳으로 전기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통 중인 전기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원료 공급, 소재 생산, 배터리 조립, 전기차 수리, 배터리 재활용 설비에 관심이 있으면 010-2734에 3535로 연락 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